무릎꽃.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 진짜 생명력 강해요. 무릇. 이게 무릇꽃이에요. 이쁘죠? 강아지 풀배 그거처럼 이렇게 계속 피어올라요. 백문동 씨앗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렇게 씨앗으로도 맹문동은 번지거든요. 씨앗 나중에 지금 채취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졌을 때 채취하셔도 되고, 이렇게 맹문동 씨앗으로도 맹문동을 많이 이렇게 번지게 할수 있습니다. 확실히 햇볕이 있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지금 예쁘게 꽃을 피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 심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어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색감 보세요. 민들레. 너무 안 이뻐해. 진짜 예뻐해. 노란 민들레도 예뻐해. 근데 제가 흰색 나름 그또 매력 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해. 진짜 예뻐해. 도라지 꽃. 도라지 꽃. 진짜 우아하죠? 수세미 꽃. 일단에 이게 자연적으로 올라온 들깨예요. 이걸 자연적으로 올라오면 돌돌깨라 그러는데, 이걸 왜 촬영하냐? 이 들깨 지금 여기 씨가 다 맺혔거든요. 단단해요. 이렇게 보면 안에 있잖아요. 요거를 튀김할 거예요. 잘라서. 들깨 꽃이에요. 들깨도 한번 심으면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이게 잎에 색이 살짝 있어서 꽃도 보면 살짝 보세요. 살짝 색이 있죠? 이쁘죠, 꽃? 이게 한해 심으면 계속 올라와요. 이게 들깨하고 똑같이 생겼죠? 근데 야는 자소엽이에요, 자소엽. 야가 집에 들깨도 있고, 이게 박쥐가리 꽃입니다. 꽃 이쁘죠? 자세히 보면 엄청 예뻐요. 박쥐가리 꽃. 배고픈 시절 먹었던 새밭 박쥐가리 열매입니다. 아, 요거는 좀, 요 크기는 새고요. 요거보다 많이 어린 거, 연한 거를 먹어요. 지금 열매, 박쥐가리 열매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 석류를 까가 손톱이 지금 한 거는 이해하세요. 하얗게 씨앗이 날아가요. 박쥐가리 열매 세바. 그리고 요거 작작 연하죠. 요때는 식용 가능한 그냥 바로 먹어도 됩니다. 마 씨앗입니다. 10월달에 인동초 꽃이래, 꽃. 우와, 신기하다. 세상에나. 이게 금하나라고 하죠. 흰색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금은하. 꽃. 신기하죠? 이게 들깨꽃하고 자수엽 꽃하고 섞여가지고 색깔이 연분홍색이죠? 이쁘죠? 이게 저절로 올라와요. 더덕시 이쁘죠? 이렇게 예뻐요. 여기도 인동초 씨앗이 있어요. 신랑도 처음 본대요. 에이, 아니지, 하길래. 맞다면서. 검색해 봤다고. 그래, 이게 인동초 씨앗이에요.